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우리는 1부에서 지구와 생명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물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감 정도는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구라는 실험실에서 자연이라는 과학자가 화학 실험을 한 결과물이다. 저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단순한 분자에서 지금의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해온 과정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토대로 2부에서는 과학자분들과 함께 지구와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 2부의 주제인 인류세와 초인류,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세입니다.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 즉 빅5가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의 속도로 지구가 계속 온도가 상승한다면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생명체 자신에 의한 6번째 대멸종입니다. 인류세, 이 총체적 난국의 해법은 뭘까요? 안진호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세 하면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류세란 용어는 오존층 파괴를 규명해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폴 크룬첸 박사님이 쓰시면서 본격적으로 쓰게 됐는데요. 지금 지구 환경 변화의 주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세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세라는 것은 지질학적 시간 단위인데요. 지질학적 시간 단위로는 이렇게 두대 대기 세절 이런 걸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주라기, 대와 기가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큰 단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단입니다. 현재 우리는 현생누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세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 간빙기가 시작된 11,700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홀로세입니다. 자, 우리는 홀로세에 살고 있는데 왜 인류세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활동이 주된 변화의 자연 환경의 변화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자들마다 언제 시작되느냐, 수십 년 전이냐, 수백 년 전이냐, 수천 년 전이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인류세가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킬링 곡선이 있습니다. 킬링 박사님이 1950년대 후반부터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측정한 자료이죠. 보시면 1950년대 후반에는 이 농도가 약 315ppm이었습니다. 현재는 400ppm을 넘는데요. ppm이라는 파트 퍼 밀리언,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얘기합니다. 공기 중에 공기 분자가 100만 개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현재 약 400개가 있습니다. 결국 400ppm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1에서 2ppm씩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증가했고 이게 증가하기 이전의 농도는 얼마였을까요? 과연 자연적인 변화는 얼마나 됐을까요? 자, 이 실마리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빙하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극에서 가져온 빙하인데요. 가로, 세로 3cm, 1cm 되는 얼음 조각에 많은 공기 방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현미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방울이죠. 이 공기 방울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옛날에 대기 중에 공기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기를 분석하게 되면 과거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얼마큼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80ppm에서 300ppm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이 보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높았을 때는 감빙기에 해당하고요. 따뜻했던 시기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을 때는 추웠던 빙하기에 해당됩니다. 자, 빙하기 감빙기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현재는 얼마죠? 약 400ppm입니다. 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 상승하는 속도가 얼마큼 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빙하기 간빙기 동안 급격히 상승한 적은 있지만 이 급격히 상승한 것조차도 80에서 100ppm이 증가하기 위해서 약 6,000년에서 7,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현재 과거 150년 동안 120ppm이 증가했습니다. 자, 자연적으로는 80에서 100ppm 올리기 위해서 6,000에서 7,000년이 걸리는데 최근 150년 동안 120ppm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적도 없고 이렇게 빨리 증가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 지구온난화이죠. 과연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까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방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가장 방출을 많이 할 때, 검은색이 조금 방출할 때입니다. 이 예상되는 온도 상승은 1870년대부터 여기 나왔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서 방출된 누적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이 있죠. 해수면 상승이죠. 얼마큼 상승할까요? 방출량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만 빨간색은 방출을 많이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방출 조금 했을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1m까지 2100년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빙하를 연구하는 빙하학자들은 사실 여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기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빙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빙하가 있습니다. 이 두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아마 바닷물은 약 64m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죠. 지질학적 기록으로 봤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550ppm 이상이 되면 빙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400ppm이고 550까지는 150ppm 남았죠. 현재 매년 2에서 3ppm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50년에서 75년 후에는 충분히 이 농도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63m가 올라갈까요? 해수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빙하가 녹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을 빨리 못 느끼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중단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시뮬레이션 보시면 2100년도에 방출량을 0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해수면 상승을 예상한 것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긴 하는데 천천히 줄어듭니다. 처음엔 조금 빠르다가 천천히 줄어들죠. 예, 소위 말해서 뒤끝이 있습니다. 농도는,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안 떨어지죠? 해수면은 어떻게 되나요? 더 상승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또는 공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네요. 인류가 더 스마트해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더 스마트해져서 지금의 생활 방식과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료나 식량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구를 개척하든지. 어쨌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더 스마트한 인류, 초인류의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주제고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 초인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행복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화는 생명체 각각의 행복이 아니라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메커니즘이니까요. 그런데 초인류라는 말은 자연이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화나 죽음과의 싸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여러분, 맞춤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가위의 발전으로 이제 미래에 태어날 아기의 특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병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성별과 키, 외모, 지능, 신체적 능력 등등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김밥 땡땡 땡땡 천국 식당에서 주문표를 작성하듯이 유전자 교정 회사의 주문서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춤하기 원하십니까? 현재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의사들,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 기술을 그 성인 환자에 적용해서 이 암이나 퇴행성 질환, 유전 질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 기술이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어떤 외모를 개선하는 미용 측면에도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식세포, 배아에 적용이 돼서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도 활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도 이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인간 배아에 적용이 되면 그 태어나는 아이는 물론이고 그 아이의 자손까지 영구적으로 이제 비가역적으로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치명적인 유전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 입장에서는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자기 아이에게 이제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 차원에서 그 배아의 유전자 수술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나아가서는 이것이 그러면 질병 치료만이 아니고 뭐 외모를 개선한다든지 지능을 높인다든지 또는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춤형 아이를 만드는 데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장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많지가 않은 게, 그 인간의 그 수명, 지능, 외모와 관계된 유전자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거의 이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유전자와 이런 형질의 관계를 많이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도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도 각 나라별로 법과 제도가 그것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질병 치료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데, 강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회마다 다를 것이고, 또 현재 우리 기준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이제 미래의 사회에서는 허용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구현될 수도 있고, 또는 거의 영구히 구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이 질병치료 차원에서는 연구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지능의 문제입니다. 초지능이란 현재 AI가 진화한 형태로서 인간을 훨씬 넘어선 지능을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휴대전화도 원시적인 형태의 초지능입니다. 그리고 알파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의 초지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결국에는 인류가 가진 지적 능력을 훨씬 넘어선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초지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주의 본성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해답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은 필수적입니다. 알파고가 바둑에서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초지능을 사용해서 인간의 심오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려는 이런 내용들도 어쩌면 미래에 인공지능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세간에 아주 난리죠. 제가 사실 이 분야를 꽤 오래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남녀노소가 모두 관심을 끄는 날이 올까 했는데 결국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과연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적인 특이점, 그걸 싱귤래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지점에 도달하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든 분야에서 뛰어넘는 지능, 그런 초지능이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지능은 예를 들면 불치병 치료라든가 에너지 문제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반면에 인간의 통제권이 상실하게 되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위기 요소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양쪽이 팽팽해서 최근에 그 전기차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하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 사이에서도 설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두 분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AI라는 게 굉장히 인류의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저렇게 인공지능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뻥이고 정말 무책임하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저커버그 쟤 사실 인공지능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보는 사람은 싸움 구경보다 재밌는 게 없잖아요. 흥미진진한데요. 보통 세간에서 초지능에 도달하는 그런 경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예를 들면 인간이 해왔던 것처럼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결국 지능의 핵심은 뇌니까 전체 뇌를 잘 에뮬레이션해서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편은 잘 생각해서 설계를 잘하고 학습을 시켜서 즉 인공지능을 사용해서도 초지능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좀 애매합니다. 학문적인 정의로는 지능의 본질을 잘 규명해서 이걸 인공지능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옛 속담에 그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고 있잖아요. 전체를 못 보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꼭 저런 코끼리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기술은 아니었고요. 적어도 1956년부터 시작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발달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라든가 신경망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도 일부 있긴 했는데 사실은 2017년을 기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이 바닥에 이렇게 좀 부침이 심한 분야니까 이것도 곧 꼬꾸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주차장에 요즘엔 주차 관리하시는 사람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집에 청소하기 귀찮으시죠? 근데 요즘엔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또 깔끔하게 빠짐없이 청소를 잘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요즘엔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말로 이렇게 날씨를 알려주기도 하고, 뭐 간단한 음악 추천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인공지능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지능을 구현하는 건 결국 행위죠. 뭐 잘 보고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뇌는 결국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세포는 해관에 있는 염색체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그렇게 널널하게 놀고 있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궁리를 내서 예를 들면 DNA의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모방해서 뭐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신경세포가 간단한 것처럼 또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입력되는 신호를 가중치를 매겨서 출력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수를 층으로 이렇게 쌓으면 뭐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또는 뭐 기계 번역을 한다든가 하는 기능도 일부분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알파고라든가 또는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규모 지식을 잘 저장하는 방식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지능의 행위가 되는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경로를 잘 찾는 방법을 고안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하나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반드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알파고나 아니면 IBM 왓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청기술 좀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좀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행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자연계에 있는 새는 열심히 근육을 활용해서 근력으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추진력하고 양력이라는 걸 통해서 뭐 자연에 있는 비행기 새보다도 훨씬 멀리 높게 빨리 나르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뭐 정확하게 이와 같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인공지능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걸 사람은 예를 들면 직관이라든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어야 될 수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빠르게, 그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통박 함수라는 걸 잘 만들어서 처리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퀴즈 문제 해결하는 경우에도 사람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라든가 또는 지식을 추론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데, IBM 왓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점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는 걸 잘 표현해서 저장을 하고,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매칭을 하는데 그걸 엄청나게 빨리 잘 매칭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나온 결론이 결국 사람보다도 인간 참견보다도 더 잘했다는 게 핵심이죠. 이런 인공지능은 사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뭐 일단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니까 해커가 해킹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보안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테러리스트한테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인공지능이 운행했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으면 책임 손실률을 어떻게 결정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윤리적으로도 예를 들면 보행자 10명을 또는 그 차 안에 있는 1명을 어떤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보통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인공지능은 결국 소프트웨어라고 보였는데요. 그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남는 게 아니고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 이게 3박자가 맞으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그것이 초지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이런 초지능, 사실은 어려운 게 기술이라는 게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 미래를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일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뭐 이렇게 완만하게 발전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뭐 비슷한 속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 초지능은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